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케입니다. 오늘 주가는 1.4% 다시 한번 좀 음봉 흐름이 만들어졌고요. 일단 연기금 매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. 기관 쪽의 매도. 뭐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등락률 자체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. 오늘 이차전지가 대형주들 위주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. 칠레 리튬 관련 IRA 호재가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일단은 좀 흐름을 잡아갑니다. 이케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이런 거에 좀 기대를 해야죠. 오늘 진짜 딱 명확하게 그 호재를 받는,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양봉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. 보시면 뭐 LNF나 이런 종목들은 오늘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. 뭐 에코프로 종목들도 크게 반응은 안 했고, 물론 뭐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, 등락률은 일단은 좀 제각각으로 나와줬다는 거. 대형주들 다 올라가는데 왜안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왜 올라가는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. 이게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조금을 더 땡길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이차전지 종목들이 다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플러스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거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겠죠. 영업이익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. LG인솔도 이번에 보조금 빼면은 적자였기 때문에 지난번 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. 그래서 이케는 일단은 저 흐름을 좀 따라가야죠. 오늘은 대형주들이 먼저 좀 턴을 끌었고, 쟤네들이 결국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차전지 나머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속어를 좀 섞어 쓰면은 뭐 따까리 종목, 쫄따구 종목, 네, 이런 종목들은 따라갑니다. 왜냐, 이차전지는 늘 대장주를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형주, 소형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응을 못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CPI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. 네,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뭐 저점을 좀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가격인 게 맞죠. 44,350원인데 뭐 내일 시가가 뭐 밀리건 뜨건 어쨌든 전저점 부근에서 가격적으로 막 크게 위협이 되는 구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. 더 떨어져도 어차피 전저점이 있는 거고 안 떨어지면은 그냥 저점 올리고 윗라인 47,000원대로 그냥 움직여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차전지 다른 종목들이 다 민기적 거리다가 한 번에 이제 저항 라인들을 좀 크게 뚫어버렸거든요. 이런 흐름들이 다른 종목들에도 같이 좀 나와줘야겠죠. 지금 다시 한번 지수는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놨습니다. 쭉 올리고 이거를 조정인데 조정이 좀 크게 안 나오다가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게 만들어졌죠. 바이오를 필두로 코스피는 여전히 삼전 하이닉스 번갈아가면서 양봉을 만들어갑니다. 여기 오늘 LG엔솔, SDI, 퓨처앤 포홀 다 명확한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고요. 시장 흐름은 크게 문제가 될 겨는 없어 보이고, 이케의 어떤 그 개별적인 주가가 문제인 건데, 지금은 역시나 동일하게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봐야겠죠. 지수는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고, 종목들도 저점 보고, 오늘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 반등 나오는 거, 뭐 크게 의미 없거든요. 근데 걔네들이 비슷한 호재가 이전에도 나왔는데, 그럴 때도 반응을 늘안 하다가 이제 급등의 그런 패턴들, 윗꼬리가 달린 급등의 패턴들을 하나둘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, 메타버스 같은 업종들이.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좀 돌려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태양광도 그랬고요, 로봇도 그랬고, 지금 이제 오늘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하나둘 올라오는 업종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시장 자체에 그렇게 위협이 되는 그 요소들이 많지 않다, 줄어들고 있다,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. 네,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주가 반등을 좀 보여줍니다. 한농은 제가 못 봤는데, 네, 한농화성은 저점, 이케랑 약간 좀 비슷하죠. 네, CIS도 마찬가지고, 이수화학이 어떻게 됐죠? 네, 이수화학은 주가를 좀 돌려나가네요. 역시나 만원 라인을 좀 지탱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뭐, 이케의 가장 이제 뭐, 라이벌 같은 뭐, 동반자는 어쨌든 레이크 머티리얼즈고, 그 다음에 좀 벤치마킹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수학이거든요. 얘가 지금 저점을 찍고 만원 깨고 그 다음에 반등으로 만 원을 잡아가는 거라 이만 원을 깨는 액션이 좀 의도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. 지금 상황에서 얘는 이제 11,000원으로 들어와 주면 되는 거거든요. 이케는 일단은 뭐 레이크나 이수학 포지션을 볼때
오늘 음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, 뭐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연기금의 가격을 좀 찍어누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. 키움 매수 조금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. 오늘 또 지수가 코스닥이 야금야금 밀리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좀 흐름을 못 지켰죠.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 그 수혜주들 말고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가지고 오늘 음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많이 좀 지루하실 겁니다. 이럴 때또 매매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.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익히 남겨주세요. 지금 주가 우리가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구간도 아니고 일일비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. 어차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좀큰 양봉. 어차피 이런 구간들은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케는 늘 그냥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단봉에 우리가 뭔가 막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의 유형은 아닙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